TikTo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토카즈 채널은 댓글 반영에 충실한 편이에요. 플리즈 예쁜 거 찾아주세요. 찾아왔지. 따뜻한데 예쁘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 부들부들 따뜻한 꾸안꾸템으로 저는 손에 자주 가는 제품이 바로 플리즈인데요. 자, 그러면 키미픽 플리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마리떼의 클래식 로고 포켓 플리스 자켓입니다. 깔끔한 느낌, 엄친아 남친 룩으로 활용하기 좋은 플리스템. 요런 스타일 제가 좀 예민한 편인데 얘는 부드럽더라. 합격. 두께감이 좀 있는 스타일에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 딱 적당한 기장감의 지퍼 플리스입니다. 양쪽으로 사이드 포켓과 왼쪽 가슴에 지퍼 처리된 포켓이 있는데 포켓 부분과 가슴 쪽에 적당한 절개 디테일도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파이핑 밴딩 처리를 크림은 그린으로, 그린은 화이트로. 이것까지 너무나 깔끔한 맛. 왼쪽 가슴에 자수 처리된 마리떼 클래식 로고가 있는데 저는 요 마리떼의 로고가 참 좋아요. 폰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요런 집업 스타일의 후리스는 꾸안꾸템으로 이제 아우터처럼 걸쳐주면 좋은데 캐주얼하면서도 단정한 남친 룩 찾으신다? 마리떼 제품 추천드릴게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크림 컬러는 포근해 보이면서 활용도 좋고 그레이 컬러는 오묘해서 은근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컬러. 면 니트 겨울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플리스까지 입어주면 면 니트도 겨울에 따뜻하죠. 야외 활동이 많으시다면 겉에 패딩으로 난 절대 안 추울 거야 룩. FW 시즌 어두운 데님에도 깔끔하게 활용 가능. 확실히 깔끔한 캐주얼 남친 룩으로 활용하기 좋잖아. 저희 모델 넬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노은의 와이드 실루엣 플리스입니다. 노은의 플리스 제품은 레이어링 한다기보다는 뭔가 단품으로 툭 걸쳐 입기 좋은데 플리스 원단은 부드럽고 포근한 터치감인데 안쪽 전체적으로 솜 충전재가 적당히 깔려줘서 보온성도 짱짱하게 챙겨준 플리스.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중 가장 두께감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부해 보이지 않아서 좋았고 여유로운 실루엣의 집업 플리스입니다. 가슴통 쪽이 특히나 굉장히 여유롭게 나와서 레이어링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가능. 넥라인 뒤에 스트링 디테일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 가능하고 몸판과 소매라인 나일론 소재 배색 디테일이 퀼팅으로 들어가줘서 요런 게 감성 포인트. 양쪽으로 길게 지퍼 처리된 포켓, 가슴 한쪽에도 지퍼 처리된 포켓이 있고 이너에도 포켓이 있어서 아우터 느낌 팍팍. 수납력 좋잖아. 밑단과 소매에는 적당히 쫀쫀한 접밴드로 마감해줘서 깔끔한 느낌. 겨울에 플리스를 이너로도 활용 많이 하지만 아우터 같은 느낌도 손에 자주 가거든. 플리스는 더 이상 보온템이 아니라 패션템이야 얘들아.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포근한 색감의 베이지와 블랙은 뭐 말 안 해도 활용도 엄청 좋으니까 둘 다 좋다. 캐주얼한 느낌으로 데님 팬츠랑 매칭해줘도 든든한 플리스 감성템. 두꺼운 느낌이라 패딩 베스트 레이어링 해줘도 좋지. 블랙은 살짝 캐주얼 힙한 느낌으로 후드티 레이어링 해주셔도 예쁘게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일코르소의 웨이브 후리스 아노락입니다. 살짝 힙한 느낌? 그렇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의 디테일. 작년부터 일코르소 후리스는 예뻤어. 부드러우면서도 포근한 터치감에 적당한 두께감이고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이라 편하게 걸쳐 입기 좋을 핏감. 아노락 스타일의 플리스로 넥라인에는 지퍼와 위에 두 개 단추를 제외한 히든 스냅 버튼으로 깔끔하게 여밈이 가능합니다. 여기저기 들어가주는 절개 디테일과 소매와 몸판 사이드 쪽에 매트한 나일론 원단 배색 포인트를 줬는데 그 덕에 살짝 고프코어 스포티한 감성이 나주는 거지. 플리스의 작은 디테일들이 밋밋함을 없애줘. 앞쪽에 스냅 버튼 처리된 캥거루 포켓이 있고 밑단 안쪽에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합니다. 소매와 넥라인은 적당히 쫀쫀한 접밴드 처리로 깔끔하게. 블랙은 휘뚤마뚤 전투용으로 입기 좋을 것 같고 브라운은 실물로 봤을 때 차콜기가 더 많이 들어가서 차콜 브라운 같은 느낌. 온라인 이미지 담당자님 누구야? 힙한 느낌 살려서 포인트 들어간 팬츠랑 활용해주셔도 예쁜 플리스 아이템인데요. 충분히 패딩 걸칠 수 있게 패딩 플리스 따뜻하자 우리. 고프코어 스포티한 무드로 연출해주셔도 아주 맛돌이 아이템. 패딩 베스트 룩? 난 아주 좋아.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엔도어의 플리스 플로버 자켓입니다. 캐주얼하면서도 포인트가 적당히 들어가준 플리스를 찾았는데 딱이잖아. 부드럽고 포근한 터치감에 두께감도 적당했고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입니다. 이 제품도 아노락 스타일의 플리스로 넥라인은 스냅 버튼으로 여밈 가능하고 그 밑으로 이어지는 절개 라인은 뽀짝함 한 스푼. 등판과 넥라인 팔꿈치, 매끈 바스락한 소재의 배색이 들어가주는데 이 배색 디테일 때문에 너무 밋밋하지 않고 꾸안꾸 바이브 풍겨주는 거라고. 이외에 밑단과 소매끝 포켓 부분에도 배색 디테일이 들어가줬는데 소매 쪽 밴딩 처리 이거 엄청 깔끔하더라. 양쪽으로 스냅 버튼 처리된 포켓 있고 밑단에는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좀 더 캐주얼, 코지한 느낌으로 활용하시기 좋을 플리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활용도 좋을 다크 그레이 컬러는 네이비 배색으로 너무 밋밋하지 않아서 좋았고 베이지는 포근해 보이니 마음에 들더라고. 포근한 감성 살려서 체크 셔츠 레이어링에 막 크림진으로 약간 캠핑 바이브. 너무 귀엽잖아. 그리고 적당한 두께감의 플리스는 후드를 속에 레이어링해줘도 보온성도 챙기고 레이어링 잘한 느낌도 나고 추우니까 레이어링
레이어링 코디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은 에스피오나지의 셰르파 하프지버 풀로버 아노락입니다. 아메카지 워크웨어 감성의 플리스 제품도 하나 넣고 싶었어. 부드럽고 포근한 터치감에 적당한 두께감의 원단감이고 전체적으로 루즈한 핏감에 적당한 기장감. 마찬가지로 아노락 스타일의 플리스입니다. 넥라인 옆구리 부분에 나일론 소재의 배색 디테일이 들어가줬는데 요게 살짝 캐주얼하면서 아웃도어 느낌 낭낭하게 놔주잖아. 이 외에도 포켓과 밑단에도 배색 처리해줬고 양쪽으로 스냅 처리된 포켓, 왼쪽 가슴에도 사이드로 포켓이 있습니다. 밑단에는 안쪽으로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이 가능하고 소매에는 적당히 쫀쫀한 젖밴딩. 거기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 뭐야? 썸월 디테일. 장갑 대신 손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면서 요거 꼈을 때 요 느낌이 되게 귀염뽀짝해. 두 가지 컬러웨이로 누런기가 적당히 빠져서 활용도 좋을 것 같은 베이지와 네이비는 차콜기가 살짝 돌아주면서 배색으로 톤온톤 되니 좋았습니다. 인디고 컬러 데님과 매칭해주면 아메카지 느낌도 나면서 꾸안꾸 느낌으로 예쁠 것 같고 안에 후드를 또 매칭해서 아우터처럼 활용해주면 캐주얼하니 아웃도어 느낌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우면 패딩 베스트 같은 거 얹어버리면 되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모드의 플리스 제품을 추천드려봤는데요. 옆구리, 등짝, 겨드랑이 안 추울 수가 없는 한국 겨울. 플리스 입고 우리 아프지 말자. 요렇게 편하고 따뜻한 플리스 저만 입을 순 없죠. 오늘 영상 전 제품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댓글에 이 제품 모아 와주세요 하면 반응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근데 진짜 춥다 얘들아.